네, 한밤중 12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내린 미국 마이애미 현장 모습입니다. 해변을 접한 고급 휴양 도시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미국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159명까지 늘어나면서 이 사고 현장에는 충격과 함께 애타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참사 현장에 유순진 특파원이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가까이 거주하는 제리 씨는 참혹한 구조 현장을 오늘도 맴돌았습니다. 천둥보다 큰 소리를 들었던 그날 밤 기억은 또렷합니다. Really heavy, loud sound. Yeah, everybody came out to see. I thought it was like an airplane crash or something because it was really loud, yeah. 산책 중 마주쳤을 이웃들이 잔해 속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슬픔을 참기 어렵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like, you know, the terrorist attacks from 9/11? I thought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Because I never thought the building is just gonna go down, you know? A lot of families live here, you know, and this is sad. It's just unexpected. It's a tragedy, you know? 붕괴 뒤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뿌연 먼지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이번에 사고로 붕괴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해서 매캐한 냄새로 가득한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소방과 경찰 당국 인력들이 끊임없이 현장에 필요한 구조 물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 장비가 큼지막한 건물 잔해를 조심스레 들어올리고 탐지견도 투입됐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의 한쪽 면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동시에 베란다 발코니도 뜯겨나간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9명이라던 실종자는 하루 새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행방이 확인된 거주자도 120명으로 늘었지만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희생자도 4명이 됐습니다. 잔해 더미 아래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종자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Then we're gonna see her soon, be able to hold her hand and kiss her. And we love her so much, and we're gonna see her soon. 첫 사망자는 극적으로 구조된 소년의 어머니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고, 백신을 접종하러 미국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현장에는 실종자들의 사진이 걸렸고, 생존을 기원하는 꽃다발과 양초가 놓였습니다. Anyone has a lighter? One of my high school friends is one of the people missing. She's a beautiful person outside and in. Just everyone that met her loved her. So if we can bring some food and bring some bars and some water to bring just some little bit of hope, then that's what we're out here to do. 주민들은 참혹한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